당연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 소개를 하면은 드리면 프로그래머로서 곧 모바일로 출시할 드래곤 라자 2의 그래픽스, iOS, 안드로이드 빌드 초기 세팅 일부 컨텐츠 개발을 했으며 주력은 그래픽스를 포함한 엔진 기능 전반과 튜닝 그리고 프로그램 팀과 아트 팀의 엔진 사용 가이드를 했습니다. 강연 진행은 라이팅 계산이 아트팀 피드백으로 변하는 과정과 그림자 커스터마이징 과정,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사용하는 스튜디오 라이팅, 동영상 시연 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프로그래머로서 강연을 진행하지만 프로그램적인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아트팀과의 협약 과정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강연 요청을 이제 받으면서 고려했던 강연 주제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드래곤 라자 2 개발을 하면서 적용된 기능들인데요. 다 이제 실제로 적용된 내용들이고 그중에서 좀 이제 호응이 있었고 볼륨이 있었던 내용들만 간추려서 이 정도였었습니다. 내부 개발팀과 사업팀 등에서 이제 호응이 있었던 내용들만 이제 간추려서 결과적으로 한 것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저도 여러분처럼 이제 강연을 한창 들으러 다닐 때가 있었었는데요. 그때를 이제 회상하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줘야 될지 이야기해 줘야 좋을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기술 자체를 깊게 소개하기보다는 기술 자체를 깊게 소개하기에는 강연 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오랜 시간 또 공부해야 습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조금만 찾으면은 금방 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경험담 위주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개발팀 내부에서 이제 반응이 좋았던 결과물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것만 모아서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 주제하고는 상관없지만은 프로그래머 분들이라면은 최적화적으로 여기 해상도 조절로 최적화하는 부분과 혹시 이제 이펙터 분들이라면은 프로그래머 분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여기 디졸브를 활용한 부드러운 느낌의 이펙트 쉐이더라는 주제로 좀 R&D를 하셔서 이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호응도 좋았고 최적화도 꽤 됐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강연 주제하고는 이제 상관없지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선택은 이제 라이팅에 관한 것인데요. 3D 게임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자유로운 애니메이션, 거리감, 입체감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빛의 존재로 인한 음영에 이제 주로 사람들이 이제 잘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쉐이더 내부에서도 계산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GPU 파워를 아낄 때는 이제 음영 계산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옛날 이제 게임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디퓨즈 텍스처만 써가지고 그냥 나오는 스타일의 게임들이 많았었죠. 다 이제 연산을 아끼려고 이제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개발 초기에는 시작은 라이트, 디렉셔널 라이트 한 개만 이제 사용해서 하자라고 해서 디렉셔널 라이트 하나를 가지고 배경과 캐릭터 등을 이제 처리했습니다. 이제 화면의 이미지는 이제 실제 이제 프로젝트에 쓰는 모델링이긴 한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디렉션 라이트 하나만 써가지고 이제 음영만 렌더링한 모습입니다. 빛의 방향과 이제 반대되는 노멀을 가진 곳은 이제 완전한 검은색이 돼 버리는데요. 수치로 말하면 이제 0이 되는 거죠, 이제. 검은색 부분은 이제 텍스처를 아무리 이제 밝게 해도 검은색이 돼 버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텍스처하고 다 입히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칙칙한 느낌이 이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트 팀에서는 이제 이 칙칙한 부분을 좀 없애고 싶어 해가지고 라이트를 더 쓸 수 없냐라고 이제 했었었지만은 현실은 이제 라이트를 쓰는 게 되게 이제 꺼려지죠. 이제 연산이 많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개발 그때는 또 개발 초기였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제 라이트를 추가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뒤에 더 추가될 것도 많은데 이제 최적화하고 발열 문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트 팀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라이트를 이제 왜 쓰려고 하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이제 결과 이제 앞에 말했듯이 이제 칙칙함을 이제 줄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앰비언트 컬러를 처음에는 이제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부분에 치중해가지고 이제 앰비언트 컬러를 막 올리다 보니까 밝은 부분이 오히려 이제 타버리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블룸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타는 현상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이제 밝게 썼냐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어두운 부분을 잡으면서 이제 밝기도 적당히 되기를 이제 아트 팀에서는 요구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좀 난감이 있었었죠. 이제 적당히 쓰면 될 텐데 이제 어두운 부분을 굳이 이제 많이 잡으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앰비언트 컬러는 그대로 이제 그 과도하게 높게 쓰지 않고 이제 밝은 부분은 나름 밝고 어두운 부분은 적당히 밝게 하기 위해서 방법 찾던 중에 이제 하프 램버트를 사용해 봤습니다. 이제 하프 램버트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완전한 검은색이 되는 부분은 이제 회색으로 좀 올려주고 그에 따라 이제 덜 어두운 부분도 이제 약간씩 이제 밝아지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이제 해결이 되길 바랬지만 아트 팀 눈에는 이제 만족하지 못했었고 저 같은 이제 프로그래머한테는 좀 이제 난감한 이야기를 이제 아트 팀에서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좀 다분히 이제 인간적인 얘기였었는데요. 적당히 어둡고 적당히 밝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펜으로 원화 그리듯이 이제 그냥 손 가는 대로 이제 어둡고 밝고 되기를 원했었었죠. 근데 이제 현실은 이제 컴퓨터에서 구현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었고요. 그래서 그 격차를 이제 줄이고 싶어서 하프 램버트 방식은 잠시 이제 내려두고 다른 라이팅 방식을 이제 테스트해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됐었었지만은 테스트했던 이제 기능들은 나중에 이제 전혀 이제 생각 못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도움이 되긴 합니다. 마냥 이제 의미 없는 일은 아니었었었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했던 방식은 이제 툰 매핑을 이제 검토를 합니다. 툰 매핑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쓰이는 곳은 카툰 렌더링 같은 이제 비실사 렌더링에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이제 방식입니다. 장점은 이제 아트 팀이 이제 원하는 대로 텍스처를 이제 이용해서 라이팅 모델을 쓸 수 있었었고요. 라이트와 모델링의 노멀 벡터를 이용해서 텍스처 UV로 매핑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고려한 이유는 적당히 제어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제공은 어려우니까 아트 팀에서 직접 보여주세요라는 이제 생각이 있어서 한번 이제 만들어 보세요라고 이제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트 팀의 요구를 생각했을 때 이제 드래곤 라저 2에는 이제 맞지 않았었었고. 생각보다 이제 단점이 이제 우리 프로젝트는 이제 많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거기 생겼던 이제 단점은 최적화를 위해서 이제 모델링 한 개의 원 패스를 이제 유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엄밀히 이제 말하면 다르지만 이제 그래픽 분들은 한 개의 모델링에 한 개의 마테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마테리얼에 디퓨즈 스페큘러, 노멀 맵, 에미시브, 글로시브, 메탈릭, 커스터마이징 마스크, 그림자 처리 등등 이제 많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처리를 하기 위해선 텍스처도 이제 그만큼 많이 써야 되는데 라이트를 위해서 텍스처 한 개를 온전히 다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 클로즈업을 하는 이제 기능도 게임 내에 있었었는데요. 그럴 경우 이제 부드럽고 선명한 라이팅 표현을 하려면은 그만큼 텍스처 해상도도 더 이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고 아트팀에서 이제 모델링마다 미세하게 조금씩 이제 다르게 이제 라이팅 모델이 적용되길 원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뭐 10개다 하면은 이제 10개마다 모델링 10개의 모델링마다 이제 라이팅 느낌이 조금씩 달라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에 따라서 툰 매핑 라이트 그 텍스처도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용량과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 좀 이제 부담스러웠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단점 중에 이제 하나였었고 이거하고 이제 별도로 이제 오렌 레이어라는 이제 그 라이팅 모델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고려했지만 이제 저희 게임에는 이제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쓰진 않았지만은 툰 매핑 방식이 맞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제 만화 같은 느낌의 이제 그 카툰 렌더링은 이제 전체적으로 통일감은 주는 형태의 게임에는 매우 좋습니다. 모델링마다 이제 라이팅 조절이 필요 없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드래곤자 2 프로젝트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앞서 검토했었던 하프렘버트 방식을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강연 설명에서는 이제 텍스처를 사용한 툰 매핑 얘기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매우 간단하게 이제 뭐 한 톤, 두톤 정도만 쓴다고 하면은 텍스처 없이 이제 할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논 얘기는 하죠. 이제 한뭐 절반 정도만 이제 그두 단계 정도만 이제 하면은 코드 이제 쉐이더 코드 한줄 정도만 해서 이제 연산은 되게 이제 적고 텍스처도 안 쓰고 이렇게 할수 있지만은 역시 이제 우리 프로젝트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만 해보고 이제 다시 빼게 됩니다. 다시 이제 하프 램버트로 돌아와서 이제 뭔가 이제 좀 프로그래머 아니신 분들이 보기에는 좀 외계어 같은 게 나왔는데요. 이제 말로써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수식은 전형적인 이제 하프 램버트 수식이고 앞에서 봤듯이 이제 완전한 검은색을 회색으로 돌려줘서 전체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이제 줄여주는 수식입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이제 두 번째 수식은 이것도 이제 말로 풀면은 어두운 정도를 이제 조절할 수 있게 제가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고 아트팀에서 이제 슬라이드 바로 이제 조절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서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라고 이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어두운 부분을 오히려 이제 밝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제 여건을 이제 아트팀에 이제 넘겼을 때 아트팀에서는 이제 좋아했었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이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얼마 못 가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너무 자유롭게 이제 제 여건을 주다 보니까 캐릭터 이제 통일감이 없어져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기능을 주로 쓰는 이제 파트가 이제 캐릭터 파트였었기 때문에
캐릭터 파트의 장급한테 이제 테스트해서 이제 대표적인 기준값을 잡아달라고 해서 기준값을 이제 받아서 그거를 상수값으로 찾아서 고정시켜 버리고 더 이상 조절하지 못하게 이제 선택권을 회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밝은 쪽으로 좀 치우쳐졌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요구 사항이 이제 이 기본적으로 밝은 상태에서 좀 약간 좀 어둡게 하고 싶다 또. 하지만 저거를 좀 지금 원래 어두웠던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나온 거는 이제 그림자 커스터마이징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림자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그림자를 제한적으로 사용했었었는데요. 플레이어 캐릭터 그림자만 이제 땅바닥에만 드리고 셀프 섀도우는 없었습니다. 다른 캐릭터 이제 몬스터들은 이제 원형 그림자, 배경은 라이트 맵을 이제 꾸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좀 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옛날 기술과 이제 요즘 기술 막 이제 쭉한 번씩 훑으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됐었던 경우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결국 이제 그림자를 전체적으로 사용하기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셀프 섀도우 옵션까지 이제 사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역시나 이제 그림자에 대한 피드백이 이제 아트팀에서 왔는데요. 피드백 주된 내용은 이제 그림자가 어떤 캐릭터한테는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아요라고 얘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제 또 다시 이제 혼란스러웠었죠. 이제 일부러 굳이 그렇게 구현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아트팀하고 다시 이제 또긴 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결론은 이제 그림자 처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캐릭터마다 이제 그 자신의 텍스처와 기타 기능 때문에 이제 좀 달라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잡기 위해서 이제 그 캐릭터 파트에서는 이제 무기나 옷은 그림자가 조금 더 이제 실제보다는 좀더 어둡게 피부는 좀더 이제 화사하게 하고 싶어서 이제 좀더 이제 밝게 그림자가 이제 덜 짙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이제 원했습니다. 예, 이제 현실하고는 이제 맞지 않지만은 그림자 강도를 그림자 이제 드리워지는 부위마다 다르게 하는 게좀더 이제 효과적으로 보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게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마침 이제 그림자에 대한 피드백이 이제 캐릭터 파트에서 왔었을 때 이제 캐릭터에는 이제 피부 갑옷을 구분할 수 있는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부와 다른 부분의 그림자는 제어함으로써 이제 피부는 좀더 화사하고 무기는 좀더 무게감을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테스트로 이제 그냥 일부러 과장되게 해서 찍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제 왼쪽 이미지는 피부 부분은 이제 제가 일부러 좀 검게 해서 가져오고 오른쪽 이미지는 피부 부분을 좀더 이제 밝고 대신 이제 옷깃 부분은 좀더 이제 짙게 일부러 좀더 이제 값을 확 늘려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절할 수 있도록 제가 제어권을 이제 캐릭터 파트에 줬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자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그 라이팅하고는 좀 다르게 좀 조절해도 될것 같아서 제어권을 이제 그대로 그냥 제공을 하고 대신 이제 당부를 준게 이제 그 이전에 라이팅 테스트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되게 이제 미세 조절 정도로만 쓰라고 이제 요청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튜디오 스타일 라이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게임이 이제 점점 이제 막바지에 다가가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제일 캐릭터가 예뻐 보이는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캐릭터 선택 창과 이제 커스터마이징 쪽이죠. 제일 유저들이 처음으로 보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아트팀에서 이제 라이트를 더 추가하자라는 이제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 생각이 이제 캐릭터 선택창 이런 데는 어차피 캐릭터 몇개안 나오니까 라이트 좀더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추가하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추가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에서 이제 라이트 왜 추가하려고 하냐라고 이제 다시 캐릭터 파트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원인을 이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라이트 추가로 인해서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 뭐가 추가돼서 부담스러운지 이제 살펴봤을 때 명암 처리 이제 스페큘러 노멀 계산 메탈릭 뭐 등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라이트 개수가 이제 늘어나면 여기에 이제 곱하기로 이제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웠었고 물론 이제 그림자나 몇 개는 이제 옵션으로 유니티 옵션에서 뺄 수는 있지만은 좀 이제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트팀에 이제 이러이러해서 이제 추가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뭘 라이트로 인해서 뭘 하고 싶은지 이제 더 물어봤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단순 명암과 이제 색상 이제 캐릭터의 색상이 이제 더 묻어나길 이제 원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괜찮다고 이제 그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기존에 이제 모델링의 노멀을 구한 상태에서는 이제 벡터 하나만 있으면은 도트 프로덕트랑 이제 간단한 계산으로 칼란 좀더 추가하는 거는 이제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었던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신 이제 포인트 라이트는 이제 쓸수 없. 포인트 라이트는 이제 벡터 계산이 재계산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포인트 라이트는 쓸수 없고 디렉션 라이트만 좀더 이제 많이 추가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아트팀은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미약하게 이제 연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캐릭터 생성 앤드 커스터마이징에서만 사용하기로 하고 이제 추가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스타일 라이팅이라고 이제 쓴 이유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사진관에서 보면 이제 조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서 쓰는 이제 이론들을 좀 이제 찾아봐서 아트팀과 이제 공유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스튜디오 라이팅도 이제 선호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같았었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아트팀에 이제 정보를 제공해서 이거를 공부해서 이제 우리 게임에 맞게 설정을 이제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튜디오 라이팅을 이제 찾아보니까 대부분 이제 종류가 이제 주광, 보조광, 림라이트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더 림라이트랑 좀 비슷한데 또 백라이트라고 해서 또 이제 또 넣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라이트를 이제 하나의 그 물체에다 다막 쏘고 간접적으로 쏴가지고 더 화사하게 보이는 이제 형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뭐 화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그런 스튜디오에서 이제 촬영을 해서 더 화사해 보이는 부분도 이제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가를 하고 대신 이제 키고 끌수 있도록 설정해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에서는 이제 5개 정도의 라이트를 디렉셔널 라이트를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꽤 괜찮아서 이제 인게임 아꽤 괜찮고 이제 부하도 생각보다 적어서 인게임에서는 이제 3개의 라이트를 쓰는 설정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게임하고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쪽하고 이제 라이트 차이가 2개인데 2개를 이제 빼는 거 2개를 선정한 기준은 이제 최대한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을 이제 선택했습니다. 지금 포인터가 약간 좀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요.
보시는 이미지는 이제 캐릭터 이제 선택 창에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창에서 이제 캡처한 모습입니다. 라이팅이 이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캐릭터 오른쪽으로 약간 이제 다른 색깔을 이제 입힌 거랑 그리고 이제 이 모델링엔 이 캐릭터에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제 금속성에만 이제 받는 라이트를 더 추가를 해서 캐릭터 이제 커스터마이징 창에서는 이제 더 화사하게 보이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제가 드래곤 라자 2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제 느낀 점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미 알려진 거를 고수하면서 똑같이 쓸 필요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미리 이제 근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주로 프로그래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썼습니다. 프로그래머 저도 이제 프로그래머지만은 대부분 조금 이제 고지식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되라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트팀하고 이제 협업을 하려면 아트팀은 또 이제 손으로 그리는 대로 이제 되길 원하고 원화에 더 가깝게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 중간 이제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원래 중간 역할을 하는 이제 TD나 AD 뭐 TAD 분들이 이제 있으면 좋지만은 저는 이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역할을 이제 약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편법을 이제 계속 쓰라는 건 아니고요. 이미 알려진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응용하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너무 기본기만 처음부터 이제 막 강조를 하면은 이제 지루하고 막 너무 이게 몇 년을 배워도 이게 제자리 같고 막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깊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그냥 편법으로 그냥 조금 그냥 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해보고 다시 이제 기본기로 돌아오거나 이거는 이제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이제 스튜디오 스타일 라이팅에서는 이제 여기서 보듯이 이제 영화에서 사진이나 이제 영화에서 쓰는 기법들이 이제 아는 게 조금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걸 이제 깊게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게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게임에서 이제 흔히 쓰이는 이제 페이드 인 아웃이나 이제 줌 인 아웃, 오버레이, 아웃 포커싱 이런 이제 많은 용어들이 원래 이제 사진이나 영화 등에서 이제 온 용어들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잘 못해서 너무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인식을 못해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원래는 이제 사진과 영화 이런 기법들에서 나온 기능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타팀하고 이제 협력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서로 보완을 하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제가 준비한 강연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강연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짧은 동영상 시청 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영상은 한 4, 50초 정도 됩니다.
예,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들으면서 아까 페이지 라이팅 계산하는 그 노멀이랑 예. 라이스트랑 그 내적으로 한 거에다가 이제 1이랑 보관하는 식으로 이제 하프 램버트를 바꾸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상수값을 이제 그 아트 쪽 팀장한테 이제 정했는데, 그러면은 그 상수값을 그러면 뭐 아마 0에서 1 사이 값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 몇, 어떤 값으로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그렇게 이제 제어권을 아트 팀이랑 이제 개발 사이에서 뭐 TA가 있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제어권을 아트 쪽에다 줬다가 다시 회수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자유 나 이런 거를 어쨌든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제어권을 다시 회수할 때, 아, 그냥 우리 쪽에서 아트 쪽에서도 더 계속 제어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거나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다시 되돌리는지에 대한,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솔직히 이제 이 수식 자체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원래는 수식을 직접 쓰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쓰지 않은데요. X 여기 보이면 이제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X 부분은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0.35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값이 이제 오른쪽 1 마이너스 x를 보면 이제 저희가 0.3이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0.65가 되겠죠. 제일 어두운 부분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모델링 이제 이 이미지를 보면은 좀 전체적으로 이제 밝죠. 예. 기본값이 최소값이 0. 65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밝았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어권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 강연 내용은 강연 내용에서 실제 개발에서 진행됐던 내용, 시간은 한 1년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길죠. 강연 시간 내용에 비해서는요. 그 사이에 이제 계속 되니 안 되니 하면서 뭐 권한 줬다 말았다 막 그런 과정들이 많았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장급 이제 뭐 이사급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또 피드백이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어권을 이제 줬다가 다시 회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었던 거고요. 저 혼자 했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었을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회수를 하게 된 거고요. 제어권을 줬을 때는 이제 일반 사원들과 파트장급 뭐 이런 거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프로젝트 초중기였기 때문에 잘 제어가 안 됐었었죠, 그때는. 근데 결과적으로 근데 해수권을 다시 이제 돌리고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서운해하고 좀더 만지고 싶어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납득을 하고 대신 이제 다른 거더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서로 양보하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는지요? 더 하실 건?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마이크 드세요.
간단한 질문 좀 이렇게 해드릴지 모르겠는데 인게임에서 세 개 라이트 쓰셨다고 했는데 디렉셔널만 세 개 쓰신 건가요? 실질 제가 이제 강연을 너무 이제 지리지리하게 될까봐 이제 얘기를 안 한 부분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게임에서요 세 개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맞고 하나를 더 썼었는데요. 포인트 라이트를 하나 더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쓰는 경우는 이제 타격이나 이런 그럴 때 순간적으로 이제 타격감을 높이기 위해서 포인트 라이트를 잠깐 하나를 잠깐 켰다 껐다 하는 식으로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 지금은 이제 강연 내용은 캐릭터 중심이긴 하지만은 캐릭터와 배경은 약간 다른 라이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계산 방식은 이제 비슷하지만 개수는 다르고 방향이 다 따로 놀 수 있도록 약간씩 그 배경이 좀 더 예뻐 보일 수 있도록 배경팀은 따로 라이팅 방향을 조절하고 수식은 같습니다. 계산 수식은 이제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 개 다 디렉셔널을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배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라이트 세팅 하시면 예. 결과적으로는 라이트 맵을 구우셨을 텐데 강연 중간에도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라이트 맵을 최종적으로 다 제거를 했습니다. 네. 그 프로젝트 중후반까지만 라이트 맵을 꿨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림자 리시브 하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옷깃이랑 피부랑 그 그림자가 적용되는 부분에서 예. 옷깃은 짙게 받고 피부는 좀 덜 받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 코드상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메테리얼에서는 짙게 받고 어떤 부분에서는 옅게 받았는지 그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강연 내용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제 살색이라서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은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색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마스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여기는 피부다, 피부가 아니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피부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 정도만 뭐 그림자 드리우고 그 외 부분은 뭐 90% 정도 이제 그림자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를 이제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마테리얼에서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요. 예. 그 마스크 텍스처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쉽게 네, 얘기하면요. 더 질문 예 저기 스태프분 여기 저 그 제어권을 넘겨주면서 서로 양보했다고 했는데 예. 그 미세 조정 그 말고도 다른 어떤 걸 양보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어권을 했을 때 양보? 많기는 또 제가 프로그래머로서 양보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글쎄요. 워낙 이것저것 자잘한 요구를 많이 열심히 들어줬다 이 정도밖에 없네요. 딱히 하나를 특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그 지금 강연 중에서는 예. 예. 강연 중에서는 실시간 라이트에서만 대해서만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라이트 프로브나 뭐 이런 것들 미리 구워서 쓰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지는 않았는지. 아, 그 앞서 다른 분 질문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제 그 하긴 했었었습니다. 과거형이죠.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는 없고요. 근데 그걸 했다가 이제 다시 뺀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원하는 퀄리티가 아무래도 이제 실시간보다는 그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퀄리티를 높이다 보니까 그 라이트맵 텍스처가 너무 커지고 메모리도 커지고 이제 로딩도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빼게 됐고요. 근데 이제 실시간 라이트를 쓰면은 또 단점이 이제 실시간 부하가 이제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자 거리를 조절하고 아니면은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림자 옵션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얘는 그림자 안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되게 조그만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는 식으로 해서 성능을 확보해서 실시간 라이트를 써도 될 정도로 이제 실시간 라이트를 써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캐릭터가 뭐 예를 들어서 횃불 근처로 간다거나 예. 했을 때 횃불의 빛이 캐릭터에 약간 묻어나는 그런 것들은 고려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예, 쉐이더 코드에서는 없고요. 대신 이제 그 다른 식으로 했죠. 이제 그 이펙트를 조금 더 이제 이펙트 팀에서 이제 좀 해주길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정 안 돼서 이제 썼던 부분은 아까 이제 다른 분 그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이제 실시간 라이트를 하나 정도 이제 썼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포인트 라이트 하나 이제 터트리면은 이제 캐릭터는 그건 이제 캐릭터에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스튜디오 라이팅 그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창에서 예. 그 실제 쓰는 뭐 사진 찍을 때 쓰는 기법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적용된 게 간단하게 어떤 효과가 들어간 건지 궁금하네요. 아 이게 제가 그것도 이제 넣었다가 너무 길어지고 할까봐 좀 뺐었던 내용인데요. 딱 봤을 때 이제 메인 라이트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쓰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아까 하프렘 버트를 쓰면서 이제 그 반대 쓰면서 좀 거기서 약간 파생해서 이제 여기에 요 주광에 180도로 반대되는 방향 쪽에도 그 강도와 이제 또 따로 강도와 이제 컬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제 서브라이트라고 이제 했는데 또 서브라이트라는 용어가 또 스튜디오 또 있더라고요. 용어가 좀 이제 중첩되는데 우리는 좀 다르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서 이제 우리가 이제 뷰 쪽 옛날 이제 그 스타일의 게임 보면은 이제 림라이트만 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항상 테두리에만 항상 빛나는 그 림라이트도 쓰긴 했는데 림라이트를 제공했지만은 또 그 캐릭터 파트에서 이제 림라이트 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림라이트를 누르는 마스크도 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는 지금 거의 뭐 거의 잘 안 보이는데 림라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 개죠. 그리고 이제 필라이트라고 해서 약간 이제 애매한 각도로 서브라이트랑 좀 비슷한데 약간 이제 애매한 각도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제공을 했지만은 되게 그래픽 파트에서 되게 미세하게 써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캐릭터 파트에서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미세하게 쓰는데 추가를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지만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이렇게 이걸 뭐라고 했더라 이름을 하여튼 여기 요 부분이 이제 게임에서는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 라이트 하나 더 추가했고요. 여기 이렇게 되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금속성에만 이제
다른 게임 보면 이제 금속에만 뭐 예를 들어서 주황색으로 보통 많이 쓰라고 금속에만 주황색으로 묻어날 수 있도록 라이트를 이제 하나 썼는데 이 캐릭터 말고 이제 뭐 큰 칼이나 큰 방패 같은 거 드는 캐릭터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서브는 좀 라이트라고 하기 뭐해서 좀 뺐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여섯 개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이제 다섯 개 정도라고 판단해서 제가 보수적으로 해서 이제 다섯 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